근데 이런 거는 진짜 돈이 안 아까워. 야, 우리한테 갤러리아 백화점이 여기야. 여기가 명품 매장이구나. 그럼 우리가 뭐 쇼핑을 어딜 간 적이 없어, 쇼핑을. 우리 만나면 여기잖아. 맞아, 우린 여기가 갤러리아고. 나한테 그게 신세계고. 그러니까. 응.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언니. 너무 귀엽다. 야, 이거 큰맘은 뭐야? 그게 나도 너무 귀엽더라. 진짜 귀엽죠? 맹구. 죄송해요. 맹구 좋아해줘. 맞다, 언니. 요즘 이거 진짜 유행인 거 알아요? 고민하는 거야. 그냥 지나가게 안 하네. 여기서 포인트는 얘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서 고민하는 거야. 너무 귀여워요, 얘. 한번 해보자. 이거 근데 언니 뭐 갖고 싶어요? 근데 난 이 색깔이 갖고 싶어. 치즈냥 귀엽지? 근데 솔직히 고양이는 다 귀여워. 갈게. 제발. 내가 먼저 봐볼게. 알았어. 야, 저거 요새 카드로 다 하는군요, 저거를 동전으로 안 맞아요. 하고. 어때? 기대해도 좋아? 아씨, 너 표정이 안 좋아. 언니 진짜 언니 대박이야. 진짜? 아씨, 뭐 대박이야. 지뢰 하나 제거요. 뭐 대박이야. 지뢰 하나 제거요? 지뢰? 그러니까 지뢰라는 개념이 꽝인 거죠. 저희 뭔가 이거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나왔을 때는 야, 얘 후염 있어. 그니까 하나 더 뽑아야지. 아니, 옆에서 친구분이 엄청 부추기시네. 저분을 모셔와야 됩니다. 저분을 모셔와야 돼요. 언니, 나 뽑아볼게요. 야, 얘는 진짜 아니다. 내가 제일 가. 나랑 똑같아. 또 지뢰. 일부러 저런 걸 많이 넣어놓는다니까요. 내가 억울한데? 야. 어떻게 이게 무슨 네가 그렇게 놀려드니까 똑같이 그거 된 거야. 얘 빼고 진짜 다 이쁜 거 같아, 지금 보니까. 그치? 봐봐, 얘는 수염이 달렸다니까? 좀 아쉬운데? 그냥 가야 되는데. 하나씩 해볼까, 더? 두 마리 놔두면 더 귀엽지 않을까? 그렇긴 해. 그럼 우리 하나씩 사이좋게 뽑아보자. 그러자. 오, 4,000원 또 들어갑니다. 저 노란색이 너무 갖고 싶었어. 바로. 나 이 소리가... 저때 딱 도파민이 나오는군요. 딱 원했던 그게 나왔을 때. 맞아. 그럼 저거를 뽑았을 때 저거에 대한 원가는 얼마일까 안 궁금해요. 어차피 이거는 PBC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나? 이거는 어려워요. 예나 씨 입장에서는 저 공간에서 뽑은 치즈냥이는 제 한 마리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좀 특별하죠. 그리고 저 친구 볼 때마다 저 때의 감정이 막 너무 행복해. 그 정도예요. 거기까지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저 너무 갖고 싶은 거를 참았을 때 그 만족. 그게 옆으로 오히려. 집에 돌아왔을 때 하마터면 저기 또 내가 살 뻔했구나. 막 침대에서 자기 전에 생각 안 나세요? 근데 그게 계속 만족감을 주는 거지. 그런 행복감도 있지.